선물을 받았으니 그래도 잘 길러야겠죠. 그래서 고운 모래로 원시거미인 주홍거미의 특징을 살려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물을 뿌려서 수분 조절도 해줄 겁니다. 이 친구를 추후에 산란을 받기 위해서 우선 세팅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옮겨주는 거고요. 이제 수컷은 따로 세팅 없이 나중에 추후에 바로 암컷이 자리를 잡으며 합사를 할 예정입니다. 와, 크기가 꽤나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전대근무를 치면서 땅속으로 걸어오려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란, 바로 수컷을 볼 겁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데 수컷이 너무 이쁘죠? 이 주홍거미는 수컷을 보려고 키운다고 할 정도로 오오오아 나왔습니다. 우와, 오오 나왔어. 와, 여러분들 갈색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원시거미 중 땅거미 중 최고 인기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바로 주홍거미 수컷 완성품입니다. 오. 오, 야,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와, 이 넘나리 이쁜 이 수컷은 보통 한 달에서 길게 두 달 정도 성숙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제 부시를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컷도 어차피 자리를 잡아야 돼서 한 최소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수컷은 원래 푸딩컵 집으로 넣어서 습도 조절해주고 먹이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하도록 하고 좀 성숙되기만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받은 거 처음 오픈입니다. 오, 와, 와, 짜란. 우리나라 거미 중에서 이 암컷도 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눈과 체형, 다리 짧은 것까지 넘나리 넘나리 이쁩니다. 크기도 이 정도면 대형급인 것 같아요. 성체급. 부채튼 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흘렀는데 저 안에다가 이렇게 거미를 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주홍거미 수컷이 슬슬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합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짝짓기를 할지, 만약에 번식이 된다면 다시 자연 속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 살짝 한번 꺼내볼게요. 친구야, 나와라. 자, 짝짓기 하러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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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컷이 있는데, 진짜 주홍거미 수컷은, 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친구야, 이렇게 나와봐. 옳지.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오, 인형 같은 이 피규어 같은 이 거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이 피규어 같은 거미 나왔습니다. 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수컷이 다짜고짜 막 달려들 것 같은데, 암컷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진짜 그냥 일반 스파이더 거미, 일반 스파이더라기보다는 약간 타란툴라 쪽에 가까운 그런 생김새를 가져가지고 왠지 스태핑이라는 걸 또 할 것 같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육장에 들어가고 나서 좀 벙친 것 같은데? 컨트롤을 해야 되나? 야, 거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옳지. 옳지. 이렇게 거미줄을 이제 밟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직감이 올 겁니다. 오, 또 들어간다. 지금 뒷모습인데 바로 암컷이 이쪽에 있거든요. 과연 잡아먹힐지 아니면 짝짓기를 순조롭게 이뤄나갈지. 제발. 제가 주홍거미를 예전에 한번 채집을 해봐서 아는데 이 친구들은 개체수가 엄청 적진 않은데 얘네들이 사는 특정 지역이 그 숫자가 좀 적어요. 어찌 보면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만약에 번식이 된다면 뭐 수컷은 죽겠지만 암컷이나 유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진짜 자연에 가서 풀어주는 영상도 한번 찍을 예정이에요. 좀 암컷이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좀 받아줘야 될 텐데 수컷이 어리둥절 가만히 있네요.
오오오오오오 오, 뭐야? 지금 암컷이 현재 이 정도 사이즈고요. 현재 수컷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지금 크기 차이로 보면 굉장하죠? 자, 잘 안 보여서 라이트를 켰는데요. 암컷이 이렇게 거미줄은 치고 좀 적응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은 좀 미덥지 않아요. 약간 조금 멍청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런 식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세히 보면은 진짜 털이 너무 귀여워요. 뭐야?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딴짓하다가 왔는데, 뭐 이 상태로 둬도 괜찮을 정도로 암컷 수컷 둘 다 멍청구리 같아요. 둘 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그런 조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와, 자, 이렇게 봐도 정말 예쁘고 한 이 주운 거미를 우선은 이렇게 어떨결에 성체 한 쌍을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짧은 시간 안에 메이팅이 이루어질 것 같진 않네요. 와, 여러분들 지금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뭐야, 이 크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와, 이 상태인데, 오, 야, 껴안고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우선 짝짓기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선 현재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까딱 하면 잡아먹히는 각인데, 우선은 굉장히 신비한 장면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오. 자, 앞에 영상 보신 뒤, 약 2,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진짜 대박인데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짜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딱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근데 여기 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한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이걸 살짝 찢어보겠습니다. 오, 오, 보인다, 보인다. 우와! 오, 왜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짜란. 저기에 지금 추운 거미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와, 제가 이 친구들을 제가 채집하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을 번식을 해서 나중에 자연에 풀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찐득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찐득이 응이 같이 생겼는데, 진짜 확실히 추운 거미 맞고요.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제 생각에 수십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암컷이 어디 있을 텐데, 와,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진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홍거미 같은 경우에는 원시거미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있어서, 이쁜 친구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오, 저기 안에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되게 많은데, 뜯어봅시다, 이 양 하는 거. 와, 거미가 어디 갔을까요? 디링? 응? 거미가 어디 갔지? 설마 어미를 먹었니 너네? 좋은 거미는 어미가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지금 당장 풀어주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한 반년 정도 키워서 제가 채집했던 그 장소, 그 자리에 가서 풀어줄 예정이고요. 이게 딱 알집이었구나. 이게 주운 거미 알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디어 했던 말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겸사겸사 이 굉장히 귀한 친구입니다. 이 주운 거미 친구들이 보호종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져서 매니아층들에서는 서로 보호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인공 증식을 해서 자연에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기쁩니다. 물론 수컷의 희생이 있었고 암컷도 아마 희생이 되겠지만서도, 두 마리로서 거의 수십 마리의 주운 거미를 증식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 친구들이 더 성장해서 더 커진 모습, 뭐 먹이를 먹는 모습 등등 잡을 수 있으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생생. 아, 안타깝지만 여기 수컷의 사체가 있네. 수컷의 다리. 아이고. 근데 진짜 암컷 어디 갔지? 야, 엄마야. 엄마가 있어야 돌봐주는데.